영동군 수성구에 나선 새 후보들이 영동 장날을 맞아 유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후보는 같은 당 인사들과 함께 유세에 나섰고 무소속 후보도 지인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장날을 맞은 영동 전통시장. 영동군수 선거에 뛰어든 새 후보 모두 이곳을 찾아 집중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는 박문희 도의회장과 정구복 정군수 등 같은 당 인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상대 당 후보를 향해 돈봉투 사건과 축사 냄새로 국민들에게 고통과 자존심의 상처를 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영동군의 삼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고 이제는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마치며 행복 행정을 펼쳐드리고 대한민국 영동시대, 영동군민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도 같은 당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전 군수가 유세에 합류해 중단 없는 영동 발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며 영동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설명했습니다. 농업을 먼저 살려야만 우리 영동 군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영동 군민들이 대부분이 농민들이 아들과 딸입니다. 저 정영철은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가장 먼저 농업인에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정일택 후보는 공직에 있는 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지지 연설로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영동 부구수까지 40년간 공직에 몸담은 경험을 영동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영동군청과 충북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로서 충북도청에서 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영동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자들과 무소속 후보가 맞붙게 된 영동군수 선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려는 새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